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비가 그치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8월 25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 텃밭농부가 만들어서 쓰는 말 중에 자주 쓰는 게 계절은 어김이 없고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씁니다. 엊그제가 이제 처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초도 이제 성장을 멈출 것이고, 모기들도 이제 입이 삐뚤어진다고 해서 모기들의 극성도 이제 좀 잦아질 겁니다. 아무튼 정말 이 계절은 어김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예,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일면서 잠을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부자리를 끄집어 당겨서 덥게 되는, 예, 그런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그동안 더위에 물난리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예, 지금부터 좋은 날씨 맞이하면서, 예,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생강에 옷걸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대나무처럼 생겨있는, 예, 요게 생강입니다. 예, 생강을 키우지 않는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생강이라는 게 우리가 뭐 김치 담고 또 음식을 하는데 향신료로 사실은 많이 쓰는 건데, 손수 조금씩 재배해서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예, 쓸 수가 있죠. 작년에는 제가 토종 생강을 키우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올해는 이제 요게 계량종입니다. 그러니까 토종은 향은 짙은 데 반해서 크기가 작고, 이 계량종은 향은 조금 적어도 크기가 굵죠. 예, 그래서 이거는 썰어서 피클 같은 걸 담궈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아내가, 예, 계량종을 심어달라 그래서 피클 만들 거라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계량종을 심었습니다. 자, 이 생강을 보시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자라는 작물입니다. 4월 달에 심어 가지고 11월까지 가죠. 그러니까 4월부터 어습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약 한 7개월간 키워야 되는 작물이 이 생강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이 텃밭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그래야 다른 작물에 긁어치질 않고 윤작을 하는데 또 후작을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항상 이렇게 귀퉁이 쪽에 그렇게 심어놔야 오랫동안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빨리 올라온 수는 이렇게 많이 크죠. 예.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렇게 새순들이,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쭉 이렇게 클 거예요. 여기도 보이죠? 예.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한번 파볼까요? 네. 여기도 이제 새순이, 이 새순이 하나 탁 나오면 그만큼 또 생강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강이, 네, 이렇게 자라고 있죠. 사실 이 생강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은 여기에 대해서 북을 좀 잘 돋워주고 그리고 옷걸음으로 액비를 주려고 합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서 호미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예, 이 주변에 좀 딱딱해져 있는 땅들은 이렇게 흙호미질을 할 때 잘 보셔야 할 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쫓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요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흙들을 좀 부드럽게 깨 가지고 이렇게 약간, 예, 북을 좀 도두어 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흙호미질이라고 하는데, 이 흙호미질이라는 게 풀도 없는데 괜히 호미를 갖고 끌적거린다고 해서 흙호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텃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이 잡초 제거는 이거 뭐 긁어버리면 되지만 이 흙토미질이라는 게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흙토미질을 석석석석 긁어줌으로 인해서 예, 통기성도 좋아지고 예, 물도 잘 들어가고 또 배수성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작물들이 물을 받아먹고 숨쉬기 좋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텃밭에 나가실 때는 항상 이렇게 호미 하나 들고 이 작물들의 사이사이를 이렇게 슥슥 까레비 주면 예, 경상도 말로 까레비 주는 거고 긁어주는 거죠. 예, 그래 놓으면 여러모로 여기 지금 이런 데 막 신강이 노출되고 있잖아, 그죠? 예. 이제 이런 건 덮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신강은 깊이 안 내려가거든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출되는 것보다는 한 3cm라도 덮여 있는 게 좋겠죠. 자,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 흙들을 최대한 좀 긁어서 뿌리 주변은 이렇게 탁탁탁탁 긁어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예, 통기성이 좋도록 바람이 쑥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다 해서 뭐 뿌리가 쉐리 드러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위에 딱딱한 흙만 예, 그게 이제 흙토미질이 그렇고 이제 밑에 있는 이런 흙들은 예, 위로 좀 끄집어 올려서 예, 좀 두툼하게 이렇게 채워주면 예, 빨리 건조되는 것도 맞고 또 흡습에 예, 보습의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텃밭에 작물을 키우다 보면은 어린 애들 키우듯이 애들도 키울 때 보면은 어릴 때 말도 못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울어보잖아요. 그 울면은 엄마들이 그 울음소리 듣고 아 이게 배가 고픈가 잠이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건지 감을 잡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얘들이 숨을 쉬기 좋고 또 영양이 풍부하고 예, 뿌리 쪽으로 통풍도 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예,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강밭에 북을 잘 도두었습니다. 도톰하니 요 이제 새순 올라오는 요런 것들은 조심해서 딱 노출시켜 놓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흙들을 이렇게 끌고 올려가지고 도톰하니 예. 북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퇴비를 좀 주면 됩니다. 자, 이게 예, 퇴비 예, 완숙 퇴비입니다. 부숙이 덜 된 퇴비는 주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예, 주변에 이렇게 뿌리 주변에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이 퇴비 속에도 그림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퇴비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예, 표면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속이 덜 된 예, 그런 퇴비를 또 하면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면서 예, 작물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숙된 그런 퇴비만 예, 줘야 됩니다. 미부숙 퇴비는 가급적 완숙시켜서 그렇게 꼭 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퇴비를 뿌렸죠. 그 다음에 이제 액비를 주겠습니다. 액비는 액비통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네요. 이게 이제 깻묵액비고 이건 이제 음식물액비인데, 예, 깻묵액비 이걸 물에 타서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액비통입니다. 이제 여기 깻묵액비인데 이제 좀 묽어져서 깻묵을 이제 추가로 했더니 위로 많이 뜨죠. 이걸 자주 이렇게 저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깔아 앉도록 하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 댓글을 보면 양파 망에다가 깻묵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쓴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파 망에다가 깻묵을 넣어 놓으면요, 그 망 사이사이에 나중에 이 미생물들이 깔과 묵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망들이들은 그 끈끈한 진액으로 잘 막혀요. 그러니까 우러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냥 이래 풀어서 쓰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퍼낼 때 조금 번거롭지만 이런 모기장 같은 건물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또 걸쳐놓고 퍼내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3대 1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물조리에 물을 3분의 1을 먼저 빻습니다. 예, 요 생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절반으로 받고 한 3분의 2 정도 액비로 채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액비는 이렇게 망을 쳐 놓으면 액비만 걸러낼 수가 있죠. 지금도 보면 이 주변에 파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내가 뚜껑을 여는 순간을 이 파리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더기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하면 요 찰나에 파리가 여기 들어가서 알을 못 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제 잘 살피고 건물망을 이렇게 쳐놨다가 다 서고 나면은 이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방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이 그 새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예, 이 주변에 붕붕 날아다니었잖아. 그런 기회를 안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얼른 이 건물망을 싹 씻고 그리고 다시 퍼낸 만큼 또 채워줍니다. 퍼낸 만큼 채워줘야 이 안에 새로운 물이 들어가면서 또 산소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미생물들이 호흡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좋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써도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미생물들이 이점 호기성 미생물이라서 산소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그런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터서고 또 물 붓고 그런 걸 자주 해줘야 좋은 그런 액비를 만들어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었죠. 이 액비통 관리는 파리와의 싸움. 주변에 파리가 못 오도록 하고 뚜껑 열었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로 퇴비를 위에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지금 딱 뭡니까 저 북두둑이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북두둑이 한 흙 위에다가 흠뻑 푸짐하게 주워 놓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11월 달까지 클 거거든요. 예. 저쪽은 아직 조금 어리죠. 덜 컸죠. 빨리 커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생강밭에 이제 헛호미실 그리고 북도둑이 그리고 퇴비 허첩뿌리기 마지막으로 깻묵액비를 옷걸음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또 충분히 주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이 생강이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텃밭 농부가 생강밭에 옷구름 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